안녕하세요. CM병원 물리치료사 이규호입니다. 많은 분들께서 저희 CM병원 영상들을 보시고 댓글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. 일자목 거북목을 쉽게 교정하는 목 스트레칭 운동법 영상에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. 민지님의 질문입니다. 제가 버섯 증후군도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?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. 버섯 증후군은 주로 거북목 자세가 오래 지속되었을 때 목뼈와 등뼈의 자세가 변형되면서 목뼈와 등뼈 사이 빈 공간에 지방이 쌓여 혹이 되는 증상을 통칭해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. 장기간의 거북목 자세가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해당 운동법 또한 자세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목 스트레칭 운동을 하기 이전에 CM병원 채널에 올려져 있는 가슴 스트레칭과 등펴기 운동을 먼저 선행하신 후에 목 스트레칭 운동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